우린 세자매다. 그리고 우린 이란성 쌍둥이다. 아니였다. 아니다. 남이다 남.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다. 나다 편유경. 동생이다 편유란. 우리는 우리가 이란성 쌍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.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. 진짜 완전 애기 때부터 고개를 돌리면 항상 얘가 있었다.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해외로 여행을 가셨고 난 부모님의 방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. 젊을 적 엄마의 일기장이었다. 그런데 보지 말았어야 했다. 우린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니었다. 며칠 전이었던 우리의 생일도 진짜가 아니고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쌍둥이도 아니란 것이다. 뭐 어디? 안 가. 내가 거기 왜 가? 허세도 인간도 막 잔뜩인데. 아 진짜 싫어. 아무튼 안 가. 알았지? 아, 안 간다고. 끊어. MT는 무슨 MT야. 아, 짜증나. 누구야? 아, 동기. 아, 무슨 MT야. 언니가 진짜 봐야 돼. 인간들이 허세 맞추기가 장난이야. 뭐? 고아원 동기. 아, 뭔 개소리야. 뭐야 왜 이래 진짜 무섭게. 안 닮았어. 뭐가? 우리 둘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지? 눈, 코, 입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. 심지어 성격까지도. 뭐야 진짜 갑자기 그런 얘기 한두 번 듣냐? 멍청해가지고는. 유한아 잘 들어. 충격받지 말고. 아우 이 여자가 왜 이래 진짜. 약 먹었냐? 집에서 대마 키워? 엄마 옛날 일기장이야. 대박. 이거 어디서 났어? 이따 읽어봐. 표시해둔 데 있지? 거기. 오늘 윤섭 씨랑 하늘 고아원에 갔다. 오 윤섭 씨. 고아원? 봉사하러 올 때랑 느낌이 많이 달랐다. 두 명의 천사를 입양하기로 했다. 고아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기 두 명이다. 너무 가엽다.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줄 수만 있다면. 싸웠다. 언니가 내 진짜 아빠는 살인자일 거라고 했다. 그런 농담을 던지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었다. 멍청하냐. 전현은 내 진짜 엄마가 매춘부일 거라고 했다. 유머 감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살인마의 새끼. 유정이는? 유정이는 진짜야. 우린 가짜네. 언니. 응? 말할 거야? 말하지 마. 뭐?
말하지 말라고. 왜? 무서워. 지금 이 상황이 변할까봐. 엄마 아빠랑 어색해질까봐. 난 지금이 좋아. 날 버린 내 진짜 부모가 날 키웠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까? 싫어. 지금이 좋아, 지금이. 유정이도 우리 언니 취급 안 할 것 같고. 야, 유정이는 원래 우리 언니 취급 안 했어. 아... 유정아, 라면 먹을래? 안 먹어! 말 시키지 마! 먹지 마, 그럼. 지금도 그런데 만약 알면 얼마나 더 그러겠어. 아무튼 말하지 마. 말하면 안 돼, 절대.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. 신기하다. 자기들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족 누구와 얘기하지 않으려 하다니. 바뀌어질 현실이 그렇게 두려운가?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. 침묵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. 심지어 지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살인만이 매춘분이 하더니 격투기 한판하고 저러고 있다. 현실 도피에 폭력까지. 둘 다 미친 걸까? 하지만 내가 제일 신기한 건 둘 중 누구도 그 사실을 의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. 바보같이. 왜 버렸을까? 키울 능력이 안 돼서? 키울 능력이 안 되면 피임이라도 제대로 하던가. 콘돔 살 돈이 없어서? 고민라도 키우던가. 아, 미친놈아. 재수 없어. 책임감이 없어, 책임감이. 어떤 사람들이었을까? 너도 안다시피 네가 성질이 살짝 더럽잖아. 죽을래? 그거야. 너의 진짜 아빠는 아마 살인자? 무시무시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얘 애인이 임신을 했다고 나타난 거야. 주제에 또 여자친구는 있었어요. 뭐야? 왜? 어쨌든 얘 애인의 임신 사실을 안 니네 살인마 아빠는 얘 애인과 심하게 다툰 뒤 길을 떠났어. 네가 살인마의 자식으로 자라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지. 슬픈 이야기. 너네 진짜 엄마는 저기 미아리에 살았어. 미아리의 패션이 스타셨지. 가죽 부츠에 핫팬츠를 입고 가디건을 걸친 채 서있기만 해도 양복 입은 찌질이들이 다가가 돈을 내밀었지. 그래, 너네 엄마는 매춘부였어. 임신했다는 거 알았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, 도대체 어떤 찌질이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었어. 그래도 태양은 소중한 것이라 몰래 너를 화장실에서 낳았고. 그걸 고아원에 갖다 버린 거야. 모성애란. 이 미친년이? 미친년? 2년이 아직 우리 아빠 칼 맛을 못 봤구나. 장난이었잖아. 농담 진담 구분 못해? 장난?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알면서 그딴 장난을 쳐? 농담 진담 구분 못하는 게 누군데? 너 아니야?
너도 너네 엄마 창녀라니까 나보고 미친년이라며. 이 미친년아. 방금 한 말 한 번만 더 입 밖으로 내밀어 봐. 왜 뭐?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? 창녀? 미친년? 아, 창명이랬나? 아씨. 어떡하지?